안녕하세요, 여러분. 프랑스에서 활동 중인 소프라노 문비아입니다. 오늘은 외국 곡들, 특히 외국 가곡을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외국 곡을 공부할 때는 곡 시창을 하기 전에 신이 정한 시를 충분한 시간을 들여 공부를 합니다. 곡 가사를 따로 제가 적어보든지 아니면 인터넷에서 곡 가사만 따로 출력을 합니다. 음악과는 상관없이 신이 적은 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시를 나름대로 열심히 읽어봅니다. 잘 알지 못하는 외국어인 경우 인터넷 사전을 통해서 단어와 문장의 발음법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단어라든지 문장의 뜻도 찾아봅니다. 시 전체 번역을 찾아봅니다. 이 공부는 피아노가 아닌 책상에 앉아서 컴퓨터 앞에서 공부합니다. 세상이 얼마나 좋습니까?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면 외국에 가서 공부하지 않아도 아주 훌륭한 정확도를 가지고 공부할 수 있습니다. 20년 전에는 이렇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언어와 시에 대한 공부가 끝나면 그 다음 단계가 더욱 중요합니다. 시간이 될 때마다 아니면 곡을 공부하기 전에 시를 읊어줍니다. 시인이 시를 낭송하듯이 곡에 감정을 넣어서 읊어줍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아래턱 전체와 특히 여기 앞턱에 힘이 들어가지 않게 잘 풀려진 상태에서 시를 감정을 넣어서 읊어줍니다. 그럼 이 두 단계가 지나고 나면 세 번째 단계는 시창을 하기 전에 아직까지 가사를 붙여서 리듬 읽기를 합니다. 저는 이 단계를 안 하지만 학생들한테는 이 단계를 꼭 권유합니다. 이 가사 리듬 읽기를 할 때도 중요한 건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감정을 넣어야 하고 이 감정을 넣을 때는 턱에 아래턱 전체와 앞턱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지 잘 풀려져 있는지를 관찰하고 생각하면서 가사 리듬 읽기를 합니다. 이렇게 시 공부와 시 리듬 읽기가 끝나면 이제 시창을 합니다. 곡을 읽어주시기 합니다. 악기를 다루시는 분들은 악기를 이용해서 읽어주셔도 되고 악기를 못 다루시거나 솔페이지 공부가 충분하게 되지 않은 학생들에게는 저는 유튜브를 틀어놓고 가수의 노래를 들으면서 가사 리듬 읽기를 악보를 가지고 하라고 권유하는 편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악보를 가지고 가사 리듬 읽기를 가수와 함께 하게 되면 유튜브 가수와 함께 하게 되면은 솔페이지 공부도 되면서 동시에 곡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훨씬 더 정확도를 가지고 배우게 됩니다. 즉시 가수와 함께 노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가수는 노래를 하고 학생은 리듬 읽기를 하면서 악보를 배워가면 됩니다. 자, 이렇게 네 단계가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왜 이렇게 시와 가사의 리듬 읽기에 충분한 시간을 주어야 될까요? 곡 표현력과 음악성이 많이 발전하게 됩니다. 두 번째, 표현력과 음악성은 가수의 호흡과도 아주 많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테크닉적으로도 많은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외국어 딕션을 하면서 학생뿐만 아니라 직업 가수인 저희들도 턱에 힘이 들어가는 문제가 자주 발생합니다. 그리고 턱의 풀림은 발성 테크닉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생기는 것을 처음부터 막아줍니다. 그래서 기초공사가 아주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 방법으로 포레의 꿈꾸고 난 후 après un rêve를 한 부분만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사를 한번 쭉다 적어봤습니다. 그러면 모르는 단어와 문장들을 인터넷에서 한번 다 찾아보셨다고 가정하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감정을 넣어서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감정을 넣어서 읽을 때 제가 설명을 조금씩 넣어보겠습니다. Après un rêve. Dans un sommeil. 예정 있습니다. Dans un sommeil. Que charme ton image. 감정을 넣어볼까요? 잠에 빠졌을 때 당신의 모습은 나를 매혹시켰지요. Dans un sommeil. Que charme ton image. 자, 여기서 그 프랑스 모음에서 은은 우리나라 으보다 우리나라 은은 닫힌 모음이지만 프랑스의 은은 열린 모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유학 초기 때 어떻게 배웠냐면 선생님한테 이렇게 손가락 하나가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세로로 들어갑니다. 앞니 윗니와 아랫니 사이에 이렇게 들어간 상태에서 을을 해주시면 됩니다. 손가락 하나가 이렇게 움직일 정도로 공간이 있는 상태에서 을을 하면은 열린 을가 됩니다. Dans un sommeil que charme ton image, je rêvais le bonheur ardent mirage. 열정적인 환상과 행복을 꿈꾸었지요. Je, I, 나라는 이 je도 많은 분들이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e가 있습니다. e, je. Et puis, 이 자음, je가 우리나라에는 없는 자음입니다. 이 je는 저는 어떻게 배웠냐면 유학 초기에 쇼콜라 할 때, 초콜릿 할 때 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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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 이렇게 슈 발음하면서 거기에다가 우리나라 지읒을 지읒 발음을 섞어주면 됩니다. 르, 르. 바지에는 기본 베이스에는 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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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가 있습니다. 여기 안에다가 지읒 발음을 섞어주면 됩니다. 르, 르. Je rêvais le bonheur ardent mirage. Tes yeux étaient plus doux, ta voix pure et sonore. 당신의 눈은 더욱더 부드럽고 당신의 목소리는 맑고 낭낭했었지요. 여기서 떼지유 당신의 눈할 때도 리에송이 생깁니다. 떼지유 제때 두 번 리에송이 생깁니다. 그리고 프랑스 노래를 할 때 외국인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힘들어합니다. 두 모음이 함께 있는 단어의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너의 눈 떼지유 지유, 이유, 이 두 모음이 있을 때는 말할 때는 지유 이렇게 되지만 노래할 때는 지유를 정확하게 길게 두면서 발음해 주는 게 듣는 사람들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때 지유, 제때 플리두, 다 부와 퓨레 소너. 당신의 눈은 더욱더 부드럽고 당신의 목소리는 낭낭했었지요. 자, 감정을 넣어서 한 번 더 해볼까요? Tes yeux étaient plus doux, ta voix pure et sonore. 다음 네 번째 phrase. Tu rayonnais comme un ciel éclairé par l'aurore. 당신은 여명의 밝고는 하늘과 같 빛나섰지요. 여기선 신비롭고 모든 감정이 다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빛이 납니다. Tu rayonnais comme un ciel éclairé par l'aurore.
이렇게 이 프레이즈에서는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것은 프랑스어에서 R 발음, R 발음은 모든 사람들께, 모든 외국인에게 쉽지만 않습니다. 노래할 때는 조금 특별한 게, 드뷔시 같은 경우에는 자기 곡을 연주하는 가수들에게 모든 R 발음을 이태리어 발음처럼 살짝 혀 앞으로 굴리라고 했습니다. 주레요네 꺼만실 에클레레 빠를러러. 이렇게 됩니다. 두비씨가 한 대로 하면. 그러나 포에는 자기 가수들에게 말하듯이 그렇게 하지 에르를 이태리처럼 굴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주레요네 꺼만실 에클레레 빠를러러. 이렇게 됩니다. 근데 저 같은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항상 사람들이 제 가사를 이해 못할까봐 겁을 많이 냅니다. 그래서 제 같은 경우에는 에르를 다른 프랑스 가수들보다 좀더 많이 굴려주는 편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아무 말도 안 하는 관객들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 좀 이거는 현대적이지 못하다고, 현대사 안 굴린다고 이렇게 지적해주는 그런 비빌도 있어요. 그런 관객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들 사이에서는 허용이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리고 다음 프레이즈 Tu m'as appelé et je quitte la terre. 당신 나를 불렀지? 그래서 나는 이 땅을 떠났네. 여기서 좀 국적입니다. 그래서 Tu m'as appelé et je quitte la terre. 그리고 다음 프레이즈는 Pour m'enfuir avec toi vers la lumière. 당신과 함께 찬란한 빛을 향하여 떠나기 위해. 여기서 계속 극적이죠. 떠나겠답니다. 멀리 멀리 빛을 향하여. Pour m'enfuir.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M'enfuir. U, I. 두 모음이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m'enfuir. Fuir. Avec toi. 너와 함께. toi 없이. toi도 그냥 말하면 도아 이렇게 됩니다. 도아, 도아. 하지만 노래할 때는 도아, avec toi, vers la lumière. 다음 프레이즈, les cieux pour nous entrever leur nuit. 우리를 위해 하늘이 구름을 거치게 했다네. 여기선 좀더 이렇게 멀리 있는 풍경을 보죠. 그럼 노래할 때도 멀리 있는 신비로운 풍경을 보듯이 그렇게 감정을 넣어주면 됩니다. Les cieux pour nous entr'ouvraient leur nuit. Splendeur inconnue, lueur divine entrevue. 미지의 찬란함, 신성한 빛. 계속 이렇게 쳐다봅니다. 그러니까 좀 신비로운 게 계속 신비로운 감정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Splendeur inconnue, lueur divine entrevue. 그리고 또 말씀드리지만, 턱, 아래턱, 앞턱 잘 풀려져 있어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렇게 비디오를 찍고 있으면 아래턱이나 이렇게 앞턱에 힘이 들어가는 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천성적으로 여기 힘이 전혀 안 들어가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저처럼 힘이 들어갑니다. 긴장할 때는, 그리고 외국어를 할 때는 더 힘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처음 기초공사부터 힘 빼주는 연습을 많이 많이 해주셔야 좋습니다. Hélas, 여기서 아, 감탄사입니다. 그래서 좀 당연히 forte가 되겠죠. Hélas, hélas, triste réveil de songe. 아, 꿈에서 깨어나다니. Hélas, hélas, triste réveil de songe. 자, 여기까지 오늘 공부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감정을 넣어서 턱을 조심하면서 공부를 했으니까 이제는 리듬읽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리듬읽기를 할 때는 메트로놈을 켜놓고 하면 기초공사가 더잘 되겠죠? 그러면 저랑 해보겠습니다. 도, 자, 솜,
charmer ton image. Je révèle le bonheur ardent mirage. 확인 빼주시고 tes yeux étaient plus doux, ta voix pure et sonore. Tu rayonnais comme un ciel éclairé par l'aurore. Tu m'appelais et je quittais la terre pour m'enfuir avec toi, faire la lumière. 저는 비디오를 찍느라 제 턱이 잘 풀려져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공부할 때는 턱이 잘 풀려져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집중해서 공부하시면 훨씬 더 테크닉적으로, 음악적으로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